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의 성취 항상 함께하는 고아리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바로 킬링 리허설 동아시아 강좌의 오리엔테이션이 되겠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바로 들어가서 우리가 1년 전체를 걸쳐서 따르는 커리큘럼, 만점 받기 위한 커리큘럼은 이렇게 구성됐었죠, 그죠? 개념 완성 듣고, 세기특강 듣고, 이걸 연도 같이 외워주고요. 그런 다음에 고난도 모고는 우리가 살짝 봤었죠, 그죠? 유평 전에 2회 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들어가는 강좌가 바로 이겁니다. 자, 킬링 리허설. 자, 이 강좌는 원래 작년에 이름으로는 문제풀이 맹훈련이었어요. 근데 이 문제풀이 맹훈련이 이름이 좀 바뀐 거죠. 더욱더 확실한 이름으로 킬링 리허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때 킬러 문제에서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킬러 문제가 몇개 나와요? 두 개요. 근데 두 개가 몇 점짜리예요? 3점이요. 이거 두개 틀리면 44점이에요. 그럼 수능에서 44점이면 44점이면 거의 대부분 3등급 나옵니다. 그죠? 수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킬러 문제를 맞추냐 못 맞추냐는 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킬러 문제를 맞추기 위한 그 강좌가 바로 이 강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강좌 어떤 강좌냐? 대략적인 소개를 좀 해보자면 자, 이런 강좌입니다. 첫 번째로는 쌤, 강좌가 몇 강좌인가요? 많이 물어봐요. 자, 이 강좌는 이렇게 총 21강이고요. 매주 3회씩 찍는데 50분씩 3회예요. 이게 7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강좌가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고난도 모의고사가 진행이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들 알고 있는 쌤의 아주 악명높은 모의고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자, 매주 금요일 저녁에 촬영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현강에서 매주 금요일 저녁에 촬영을 하고요. 자, 이 강좌가 이제 3회 50분씩 촬영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 3시간쯤 촬영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강좌가 2, 3일 내에 업로드가 됩니다. 참고로 현장 개강은 7월 19일이니까 아, 이때쯤 한 7월 20일 이후에 업로드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연계 교재 반영을 많이 묻습니다. 자, 연계 교재는요, 수특이랑 수완 모두 반영을 하고요, 6평에 등장한 내용도 같이 반영을 합니다. 자, 많은 친구들이, 쌤, 저 시간이 없어요. 어떡하죠? 라고 묻습니다. 자, 이럴 때, 자, 수특, 수완을 풀 시간 자체가 없다라고 많이 말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강좌를 해결하면 끝나요. 자, 이 강좌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선택지가 10개 이상이에요. 진짜 많아요. 자, 그리고 이 문제가 매우 촘촘하기 때문에 수특 수완에 나와 있는 어려운 고난도 문항들은 모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특 수완을 변형하여 낸 시험 변형하여 만든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풀면 EBS 교재를 굳이 풀 필요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나 나중에 또 이제 풀고 나면 이게 다이 강좌 다 끝나면 9월 초거든요. 9월 초가 되면 문제풀이에 대한 뭔가 갈증을 느껴요. 아, 내가 좀 실력을 확인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때쯤 되어서 그때 연계 교재나 남은 문제들 푸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즉, 이 강좌는 여러분의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점수가 오르는 것까지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강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6평 점수는 3등급 이상이면 매우 추천이에요. 그런데 4등급이다. 그럼 조금 조심해 주는 게 좋아요. 4등급인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예 진짜 하나도 공부 안 했는데 찍어도 그냥 4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절대 비추고요. 공부를 좀 했어요. 개념도 듣고, 연도도 좀 외우고 했어요. 그랬는데 등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는 어디엔가 고쳐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고치면서 들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쌤, 저는 진짜 빨리 성적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시간도 없는데 저 마음 불안해요. 그러니까 쌤 문제 듣고 싶은데 저뭘 메꾸면 되죠? 라는 걸 물어보게 되면, 즉쌤 아름쌤 상담소에 글을 남기게 되면 아름쌤 상담소에서 여러분에게 이 고민을 잘 해결해 드릴 거예요. 제가 직접 해결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기 부족한 점을 메꾸고 강의를 같이 들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내용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내용은 기존에 선생님이 전체 커리큘럼 설명하면서 보여줬던 건데요. 자, 이 강좌는 십지선 다중다반이다 강조했었고요. 자, 그리고 이 강좌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개념은 한2 정도, 개념을 아예 안 하진 않아요. 그리고 자, 십지선 다중답 이 문제가 한8 정도, 2대 8 정도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정말 만점으로 가는 그 지름길을 만드는 강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종종 해주는데
혼자 공부하는 것과 같이 공부하는 것, 쌤이랑 같이 공부하는 것들, 이런 것에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냐면, 혼자 공부하면 42점, 43점까지는 많이 올라와요. 근데 그 이상을 잘 못 올라가요. 왜냐하면 킬러 문제가 잘 안 풀리니까. 냉혹한 현실을 말하면요, 여러분이 기출문제, 역대 기출문제 나온 거 있죠? 그 두꺼운 문제집 다 풀어도 거기에서 안 나온 게 나옵니다. 거기는 기출을 다 맞춰도요, 수능시험장 가면 내가 틀릴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왜냐하면 수능은 기존 기출을 반복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변별력을 내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기출문제 알고 있으면 그러면 이거는 재탕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 기출을 다 풀어도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나오기 때문에 이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줘야만 수능에서 만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점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1등급이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이 경각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상위층 등심의 수업을 하는 이유가 다 이런 것들을 잘 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해서는 42, 43 정도는 잘 나오기 쉬운데 그 위가 많이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 올라가는 시간을 제가 단축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자, 요거는 교재 한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요거는 교재 14번 문항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10점 다중답이라고 하는데 자료가 장난이 아니게 많죠. 그죠? 가부터 마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등장한 자료들은 모두 이 중국의 개화하던 시기, 그리고 침략 전쟁했던 시기에 등장했던 자료들이에요. 근데 이런 자료들의 순서를 배열시키는 문제가 나오고요. 이런 문제까지 내는 이유가 뭐냐? 선택지만 여러 개인 게 아니라 이렇게 자료까지 주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가 어렵게 되면 두 가지로 어려워요. 첫 번째는 선택지 연도가 어렵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자료가 어려운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 문제까지도 잘 풀려고 하면 이런 연습 정도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의 강좌는 여러분들이 연도 분석 제대로 파고요. 선택지 헷갈리는 거 전부 다 파고요. 동시에 자료까지 전부 다 팝니다. 그래서 정말 만점으로 만들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강좌에다 모두 설명드렸고요. 우리 본 강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파이팅! 감사합니다.